네, 그러면 프리칭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그 제일 처음에 new를 하게 되면 나오는 파일이고요. 우리는 브레드보드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쓸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서치를 하게 되면 그 여기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찾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 아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한두 개 정도를 보시면 여기 보면 마이크로 컨트롤러 뭐 8비트 있고 여기 보면 8메가 8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가운데다가 놓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은 브레드보드 화면이 아니라 스키매틱이나 PCB 모드를 주로 쓸 거고요. PCB도 가운데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모니터 상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느냐 아래서 보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View from Above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이라는 뜻이고 지금 이 보스 레이어가 클릭커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맨 위에 거는 보스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래만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위쪽만 선택할 수도 있는데 부품을 놓을 때는 탑 레이어를 주로 쓰고요. 부품을 연결한 뒤에 그 나중에 선 연결할 때는 바텀 레이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탑 레이어로 놔둘 거고요. 나중에 오토 라우트나 이제 엑스포트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각 부품에 있어서 선택을 하시면 이게 탑을 볼수 있느냐, 바텀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있거든요. 뒤집혀졌죠? 바텀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보고 있는데, 바텀 쪽을 보고 있으니까 헷갈려, 요런 게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요걸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기억하실 거는, 이제 부품은 위에서 주로 내려다 볼 거라는 거랑, 우리가 이제 기판을 이제 지금 현재 초보자용이고 많지 않기 때문에 한쪽 면만, 아랫면만 쓸 거지만 나중에 양쪽 면을 쓰게 되면 그때 위아래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배치를 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쓸 거는 이제 부품만 쭉 한번 놔볼 건데, 이제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크리스탈 나온 건데, 한번 크리스탈이라고 쳐볼까요?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오죠. 종류가 많은데 이건 보면 크리스탈인데 이 variant에 보면 아까 여기 아래쪽 이걸 누르고 여기 보면 SMD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SMD는 surface mount 타입이고 우리가 쓸 거는 through hole 타입이라고 그래서 아마 표시가 돼 있거나 SMD라고 안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크리스탈이라고 돼 있고 32kHz 요 아래쪽에 보시면 별 내용이 49US라는 거 있고 별로 없고 여기는 보시면 이것도 역시 49UV라고만 돼 있죠. 10.5라고 돼 있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요 크리스탈 5x3이라고 돼 있고 한번 쭉 같이 볼게요. SMD인데 16MHz. 요거는 THT라고 돼 있네요. 이게 through hole 타입이라는 거고 크리스탈 16MHz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쓸 겁니다. 크리스탈을 쓸 때는 이제 커패시터를 같이 써야 되는데요. 요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요 구글을 들어가셔서 Arduino Pitout 뭐 크리스탈을 쳐보시면 이제 다이어그램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진 이미지로 돼 있는데 크리스탈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22피코페라트라는 커패시터 두 개를 쓴다 라가지고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고 요거를 보셔도 지금 보면 크리스탈이 여기 가운데 돼 있고 요두 개가 커패시터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MHz짜리 커패시터가 커패시터 두개 연결돼 있다. 내지는 요런 다이어그램도 있네요. 16MHz가 있고 22피코페라츠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다. 요런 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하나가 더 있네요. 지금 보면 7번, 8번에 크리스탈이 연결되고 피코페라츠가 22피코페라츠 2가 연결되고 나머지 쪽은 그라운드로 연결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크리스탈은 배치를 시켰고 여기서 이제 우리도 커패시터가 필요한데 커패시터 이제 우리가 아까 이미지 여러 개를 봤는데 쭉 아까와 같던 이제 이미지랑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아 요게 이제 우리가 봤던 이미지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래서 0603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이는 6mm이고 폭은 3mm인 거고요. 이제 요거를 그냥 쓰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가져오게 되면 네 요거 하나 크리스탈을 쓰면 되는데 요게 아직 이렇게 용량 작은 거는 무극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게 극성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놔도 돼요. 그래서 일단
로테이트 시켜서 이렇게 하나 요 위치를 하나 잡을 거고요. 요거 하나 더 필요했었죠. 그래서 크리스탈은 두 개가 필요해서 두 개를 배치시켜서 적당히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많이 쓸게 이제 센서 같은 경우를 많이 배울 거라서 아날로그 리드를 함수를 쓸 거고, 제일 기초적으로 배웠던 포텐셔미터, 가변 저항기를 쓸 건데요. 포텐셔미터 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게 모양 비슷한데 하나씩 이제 가보면 쑥 이렇게 긁으면서 가보면 처음 거는 10kΩ인데 12mm 짜리네요. 좀 크고요.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는 한 5mm, 6mm 정도인데, 아, 여기 보면 딱 5mm 짜리 가돼 있네요. 그리고 하나 또 찾아보면 요것도, 근데 이건 SMD 타입이라서 쓸 수가 없고, 요거 3mm 짜리고, 요것도, 이건 이게 스루홀 타입이고 6mm 짜리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 표시가 잘 없어서 모르겠고, 근데 6mm나 5mm를 쓰면 될것 같은데, 이게 6mm가 스루홀 타입이라고 돼 있고, 요거는 표시가 없어서 SMD 타입처럼 보여요. 그래서 스루홀 타입에 요거 레지스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텐셔미터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쓸게 이제 LED를 하나 넣을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가변 저항기를 변화시키면 LED가 빛의 밝기가 변하는 거, 이제 애널로그 리드와 애널로그 라이트를 쓰려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 LED 중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 보이는 거, 요거를 선택을 하고 아래를 보면 5mm의 스루홀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D가 있고요. 이제 또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원이나 이런 거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바로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제 헤더라는 게 있어요. 헤더가 뭐냐면 핀 같은 건데, 여러분 메일 점퍼 케이블이나 피메일 점퍼 케이블들을 연결할 때 쓰는 거고요.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아, 이제 요런 게 하나 있죠. 요 헤더 6라고 돼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종류가 있는데 SMD 타입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요런 우리가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한번 바꿀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지금 SMD 헤더 6라고 돼 있고, 아래로 내렸을 때 잠깐 이거 일단 갖고 와서 SMD 타입인, 우리 바꿀 수가 있네요. SMD 타입이고 6기줄짜리인데 우리는 1개짜리로 바꿔보면, 네,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핀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어디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RX, TX 할때 필요하고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Ctrl V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리셋 하는 데 필요하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때, 리셋할 때 하나 사용돼야 되고, RX, TX 각각 한두 개씩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전원을 연결해야 되니까 5V랑 그라운드를 연결하는데 필요합니다. 소탈 이제 다섯 개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네, 부품은 한요 정도면 기본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그런 부품들을 일단 쭉 가져와 봤습니다.